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하루가 정말 의미 없이 흘러가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밤낮이 또 막혀서 아침 7시에 잡니다. 6시나 있나면 오후 7시나 됩니다. 지금 또 심각하게 낮가음이 바뀌어갖고, 아 물론 BJ들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BJ들의 인생은 이렇게 돼야지 정말 방송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밤낮이 바뀐 게. 하지만 귀찮네요. 아 노래 아니잖아. 아,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어떻게 안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에? 아니 밤낮 바뀌면 몸이 어떻게 안 좋은데요? 아! 아닙니다. 레키님, 키미님, 방사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파트너 BJ는 대기업 회사원 같은 거임? 아니요. 그냥 뭐 아이템맨이야, 로얄 회원 같은 겁니다. 뭐, 없어요, 뭐. 뭐, 일반 있잖아요. 뭐, 브론즈 그런 거. 그런 거 비슷하게. 그냥 로얄 회원입니다, 저희는. 노예는 아니야. 계약했다고 노예처럼 보이지만, 맞아. 나는 노예야. 파트너 BJ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노예입니다. 예. 다른 분은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예입니다. 야,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어?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계약 안 했으면 나도 막 돈 준다는 얘기 듣고 혹해서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망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프리카가 나를 계약해준 덕분에 나는 혹하지 않았고 제2 동안 안 와서 응?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쿠루루 보고 싶다. 그 캐로로 있잖아요, 여러분. 캐로보다 보면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쿠루루거든요. 쿠루루가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입니다. 쿠루루, 그죠? 아닙니다. 맞다, 여러분들. 저 별풍선 환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태 별풍선이 환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의하다가 아프리카 측도 엥? 뭐냐? 이거 왜 이러냐? 싶어갖고 알아봤는데도 아직도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뻐롱으로 어떻게 환전됐네요. 이제 이걸로. 아, 근데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 지불밖에 없어서 지불밖에 뭐 환전 못합니다. 아시죠?
집불을 받아봐야 집불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걸로 이제 아 염색도 해야지. 아 염색이 아니고 머리도 잘라야지. 머리 자르고 월세 보태고 엄마 용돈도 드리고 우리 애들 간식도 주고 디바이스 캐치끄레기 월급도 주고 아 아닙니다. 예. 뭐더니 유튜브 총 조회수 9천만 넘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님 유. 그러게 유. 야 조회수 1당 1원 아닌 것 같아. 야, 내가 곧 그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돼가고 있거든요. 1억이 지금 9,500만이에요. 근데 조회수 아 모르겠어. 이게 유튜브 뭐지. 유튜브 뭐 등급이 있대요. 뭐 구독자 수 잘 모르겠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뉴.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것도 누적 시청자도 아 물론 누적 시청자랑 동영상 수랑 뭐 좀 다른 게지만 그래도 비슷하고 애청자 그건 31만 명. 아니 뭐 비슷하진 않네요. 아무튼 뭐 예. 또 열심히 해야죠 뭐. 좋아요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좋아요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좋아요는 동영상 좋아요는 늘 적었거든요. 늘 적었는데 모르겠지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예. 기복이 심한 게 유튜버라서. 방금 유튜브 보고 왔는데 186인가 그 너무 잔인해요. 아 이거요? 그렇게 잔인하진 않았는데. 저기 이 영상을 약간 스포하자면 여기 위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48입니다. 그러면 이 무기 딱 이거를 딱 절반 나누세요 여러분들. 딱 절반 나누면 이 148의 절반이 여쪽으로 또 148의 절반이 여쪽으로 충분히 배율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친절하게 배율해 준 거예요. 배율 딱 누구 하나 공평하게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게 74 더하기 74 딱 나누어 주었습니다. 딱 솔로몬 같은 거죠. 이 아이가 저 아이입니다. 갑자기 저 여인이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면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허허 어떻게 해야 할까? 아 그렇게 아이의 몸을 반으로 잘라봐. 그런 거죠 뭐. 진짜 반으로 자른 건 아니지만 나만. 예. 아무튼 예, 뭐 했죠. 아 맞다 여러분들 맞다. 저 뭐 쓸데없는 건데. 뭐 아프리카에서 파트너 BJ 명함 만들어준대요. 물론 옛날부터 해준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아프리카 그 파트너 BJ 명함 진짜 정말 별로거든요. 제가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명함 줄 때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차라리 내가 명함 만드는 게 나을 텐데 뭘 님들이 받고 싶어. 니들이 야 일적으로 만나면 줄게. 어? 니가 어디 대기하래? 아! 어디 팀장님, 과장님 되면 찾아가서 내가 드릴게.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 애 새끼들이잖아. 아무튼 이벤트를 왜 줘? 거기 전화번호 다 적혀있는데 미쳤냐? 내가 무슨 슈퍼비야? 난 안 그럴 거야. 무슨 자이언티도 아니고 씨, 아뜨거따시도 아니고 씨. 자, 아무튼 그거 만드는데 거기에 앞면에 그 뭐야 그림이 들어갈 거래요. 그림 내가 내 가면 모습이나 아니면 내 그림을 넣으려고 해줬는데 그림에는 그래도 그 있잖아요 제 허락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그리신 분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그림은 그 번거로운 것도 있고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있으니까 그림 말고 차라리 제 사진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림 그게 없어요. 아이 뭐야
그런 게 없어요. 뭐야, 내가 갖고 있는 뭐 사진 같은 거. 그래서 아, 근데 솔직히 나 이거 필요 없는데 그냥 필요 없다 말할까? 그냥 나 필요 없어요 하긴 그런데 지금 일주일째 달라고 했거든. 일주일째 좀 주세요. 아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모독님. 아 잠시만요. 모독 잠시 뭐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예. 근데 저그 명함 안쓸것 같은데. 뻥치라는 건데 거절하지 말아요. 그러긴 한데 그 명함 받으러 가는 것도 귀찮고 그 보냈는데 그아뭐 이렇게 귀찮냐 내 인생은 이렇게 귀찮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사진 같은 거그 그냥 명함에 쓸만한 사진 같다 싶으면 사진 게시판에 올려주실래요? 뭐 귀찮으시면 하지 마세요. 예. 엥 명함에 꼭 났으면 좋겠다요 하는 분은 여기다가 예. 사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야 이거 8원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잖아.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진짜 사진이라던가 예, 뭐제 사진을 넣어야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좋긴 한데 그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 그리지 않습니까? 존나 못 그려서 아, 아닙니다. 아무튼 뭐 예. 그래 그냥 아니야 니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도 명함 필요할 때가 많아요. 아휴 그 목적은 뻔해도 그 밑에서 명함 만들까? 아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볼럼 참여해보시고 아 맞다 그리고 메이플 지스타 쿠폰 필요 없어 짱구 새끼야 가서 초코비나 쳐봐봐 이씨 아 아니야 정구야 미안해 그래도 내 생각해서 필요하냐고 물어본 거잖아 짱구야 진짜 미안해 아 이 선생님 내가 너무 과했네 그냥 초코비나 쳐먹어 이 새끼야 이씨 아 미안 뭐야 아 고맙습니다 별풍 500 이런 것도 아 이런 거 있었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건 처음 받아보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풍 500 수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마상코드님 고맙습니다 제가 리액션으로 카카오톡 그래요. 카카오톡 로그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꽃돌님. 고맙습니다. 조용히 해! 뭐 질소 포장 리액션이야? 슈퍼 리액션이야? 어느 BJ가 이딴 거 해줘?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생각 안 나는 이노 고맙습니다. 와이니 머신 이노 감사합니다. 한 명님 고맙습니다. 헤어천님 고맙습니다. 왜 어제는 안 했어요? 그냥 안 했는데 이유가 있어? 그냥 어젠 그냥 슈퍼스타 파이터나 디아블로 했습니다. 똥쓰리. 야 슈퍼스타 파이터 했는데 아휴 야 슈퍼스타 파이터 진짜 이건 유입이 많이 없어서 아유 잘하는 애들만 너무 잘하니까 못하는 애들이 막 던져 아 어제 개빡쳤어 진짜 씨 어제 오늘 새벽에 매칭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예 했는데 이게 맵입니다 상대 넥서스 우리 넥서스 여기 탑 라인 미드 라인 뭐 정글 라인인데 제가 탑을 갔어요 탑 근데 어떤 애가 미드에서 따인 거야 따이자마자 바로 탑에 오는 거야 미드 비워놓고 아 니마 저 혼자 할게요
아 씨발 혼자 한다니까요. 에이 씨발 해서 내가 그냥 내가로 왔어요. 근데 얘 주황색이 또 죽은 거야. 그러니 바텀으로 갈 개새끼가 씨발 새끼가. 아 미친 강제 뭐 라임 수업 개새끼가 진짜 소란해진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개박쳤습니다. 또 캐릭터도 무슨 존슨이야. 캐릭터도 존슨이어서 와 진짜 개박쳤어요. 결국 졌지만은 뭐 그래도 매칭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제 슈퍼스타 파이터는 3명의 매칭 걸리는 게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근데 매칭 걸렸어 해서 그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슈퍼스타 파이터를 매칭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 의미만 예. 근데 디아블로 방송은 안 합니다. 부캐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저랑 그냥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걔들끼리만 하겠습니다. 근데 썸네일 깜짝아 썸네일 그리는 사람은 아직 안 구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있잖아요 썸네일 그리고 있는데 그거 보는 분들도 좋아 아 뭐야 그거 좋아하는 분도 계셔서 그냥 썸네일은 뭐 제가 그리려고요. 이것도 원래 이거 이 썸네일은 디바이스가 준 거야. 근데 백이 얘가 막 해갖고 내가 그려놔서 X하고 슉 마침 화살표가 있는 거야. 그랬다가 딱 해놓고 해놨죠. 예. 디바이스가 이거 치킨 사줬다고 막 몸무게 28kg 막 줄어졌는데 병신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아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저 플라스틱인데 아, 뭐 있습니다. 궁금하신 보시고요. 예. 이것도 화이트 모험 승낙 정말 열심히 그렸어요. 몇 개는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몇 개는 아 다 내가 그리고 있구나. 몇 개가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 유튜브 썸네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말하려다가 뭐야 별풍선 써갖고 말할 타이밍 놓쳤는데 아 영상 편집자 한 명 더 구하려고요. 아 지금 디바이스는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편집자는 제가 옛날부터 욕심냈던 일주일 하이라이트 그렇게 그 편집을 하실 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하이라이트라는 게 뭐냐면 그 작년에 어떤 분이 그 그냥 팬심으로 보내주신 건데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 연락처도 까먹어서 이분이 막 이렇게 보내줬어요. 하이라이트 이렇게. 근데 이게 꽤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 일주일 동안 정말 재밌었던 부분만 짤막짤막하게 나눠서 편집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면 볼까 이거 무료봉사 아닙니다. 돈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일주일 하이라이트 이렇게요. 이때가 벌써 1년이야? 미쳤다. 이렇게 더러운 새끼. 아 이 더러운 새끼. 아 깜짝아 씨 별로 감액 데미지가 됐네. 어? 로그 키 두 개 주고요. 어 뭐냐 로그 아 나 또 로그업이잖아. 야 로그업의 상태가 아니 야 무조건 나와. 야 록 때문에 4번 8번 무조건 나와. 야 간다. 와 유다. 시야야 어 아니야
야, 노래 뭐냐? 여기 팔꿈치 여기 짜잔 지랄하고 있나 이 팔꿈치 아 가만히 안 있어? 전 여기 짜잔 아 뭐라는 거야 아 여기 짜잔 아 괜찮아 간지러워 아, 괜찮지? 아, 자 그럼 10초 세세요 자 갑니다 아, 가만히 있어 야 나도 참았는데 아 야 끝났어 잠깐 아니 보여드려 네 이렇게 아연을 보고 싶어해요 아 그 참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 아연 얘기야 아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네요 여러분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건 대충 만든 거, 예, 이건 대충 만든 거고, 예, 한번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이거네요, 이거. 예.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걸 보여줘야지 했는데 제가 다른 거 틀었네요. 이겁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일주일 하이라이트. 만들어주셔서 주시면 제가, 일주일이니까 한 달에 네 번 드리면 되겠네. 지스타도 있네요. 오른쪽 슬쩍. 노래가 왜 들리지? 아 뭐야? 죄송합니다. 아 뭐야? 침착해. 침착하게? 침착맨. 자. 비밀번호 찾아보자고요. 오! 제발! 제발! 우선 너 죽어봐, 개시바이야! 헬스다운, 개새... 제발... 제발 모두기는 풀을 썼으면 좋겠다요! 뭐야...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게임 나는 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돼지 준비해 나는 돼지 뭐해? 놀리는 거 아니지? 원래 아니 뭐 다른 제목 아니지 다른 제목 자. 근데 몸무게에 비해서 날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의외로 긍정해 네, 주셨네요 살이 다 배로 가 있으니까 배는 감춰지잖아요 준비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작년 지스타네요 이거 뭐 못 깨 이거 못 깬 사람이 존재할까나? 야, 너 해봐.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거 운빨이에요, 운빨. 자, 이거 제가 이기면 50점 바로 넘어가면 당신의 등짝 스매시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어. 야! 이겼다. 조밥 새끼. 남자답게 맞아야지, 그래도. 어디 한번 시원하게 때려봐. 풀어졌어. 부러졌어. 그냥 방 돌지 말고 가요. 어 그래. 죽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었잖아요 아직. 어 좋아. 과연? 아씨 이빨 똥쟁이 새끼가 씨. 혹시 몰라 이 똥을 파이셨는데 숨막힌 개똥이 좋을 수도 있어. 멀리서 깨작깨작 깝치는 것이요 알갔나 모르갔나 이 개나 씨. 진짜 존나하다 씨발 동산새끼 진짜 씨발 부모님 개 아 침착하게 못어가 못어가 저기 똥똥똥 조심 똥 뭐다 똥 조심 똥똥똥똥똥똥똥 똥에서 개 똥에서 개 똥똥똥 좋아 헤헤 뭐다 똥 조심해 똥 아니 씨발 진짜 아직도 순정님이랑 연락하시죠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게임을 더 못해서 좋아요. 아 게임을 더 못한다. 이때 문가경씨다 이거.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이거 문가경씨예요. 깜짝 놀랐어요. 문가경씨가 그 대회 때 끝나고 그 저 그때 지스타 처음 뵀었다고. 오 진짜 문가경씨였냐고 그랬죠. 만져 왜 엉덩이 만져. 야 엉덩이 만지지 마. 정신없고 산만하셔서 좋아요. 아 정신없고 산만하다. 동정의식이 굉장히 머독씨한테 가는 거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아니 동영상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동영상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일주일 나눠서 편 하이라이트 만들어 주실 편집자분 구합니다. 일정량의 팬인 당연히 있고 디바이스 할래? 할래? 아니야 넌 공부하자. 그래서 하아 공지 써야겠네요. 아 디바이스 할래? 아니야 넌 본업이나 충실하자. 벅차지?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유튜브 일주일 하이라이트 편집자 구합니다. 일주일 하이라이트 편집자 유튜브 구합니다. 아 유튜브가 구합니다. 모집합니다. 유튜브가 앞으로 와야지. 유튜브 일주일 하이라이트 편집자 유튜브 영상 일주일 하이라이트 일주일 하이라이트 편집자 모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어떤 건지 알겠지만은 그 모르는 분들이라면 엥 일주일 하이라이트 편집자가 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그거를 또 추가해야겠네요. 그 영상 봐야겠네. 요 나이 마이 정푸 정말 혓바닥이 뭐야? 시리군 뭐 했지? 아 일주일 아니 이거 말고 뭐냐 이게 아니야 이게 제 동영상 모리스인데 왜 이거밖에 없냐? 잠깐만요 이거 뭐라 쳐야 되지? 아 하이라이트 그래요 하이라이트 그래 있네요 여기 이런 하이라이트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이것도 벌써 그거네 연희도 만난 지 벌써 오래됐네 반년 넘었잖아 연희 아 이건 그거네 고투가 해준 거 고투가 해준 거 제가 그 고투한테 너 한번 그래 일주일 하이라이트 해보라 했는데 제 성격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어쩌고 했지만 참고로 제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탈스러워요 꺼버렸네 아 씨발 꺼버렸네 아 또 들어가야 돼 아니요 유튜브 하이라이트인가 하이라이트가 그냥 그거죠 아, 뭐라 말해야 되냐 아프리카 하이라이트는 안 올라갑니다 하이라이트는 그거예요
그 아 자기 그 생방송한 거 녹화 그거용으로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무슨 카스 하이라 아닙니다. 오케이. 이걸 유튜브 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참고 링크. 뭐야 개 같은 거 왜 붙었어? 왜 일로?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아니 왜 이래 이거? 아 잠깐만. 아 뭐야? 진짜 개. 됐어. 참고 링크 됐다. 아니 이게 이상한데 이게? 이게 아니 이게 두 칸이 올라가 뭐야 그 아프리카 게시판 거지같이 이게 아이씨 아니 병 그냥 하시지 야 원석 모집 원석 글이 이뻐야 많은 사람들이 어 참여를 한단 말이야 이 무식한 거자 응? 누가 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없어 편지지가 쓰레기야 봐 보고 싶겠냐 아 이게 근데 이게 줄 바꾼 버그가 있어요 줄 바꾼 버그 때문에 에이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뭐라 해야 되지 어 이메일로 에 아 이메일로 엑시스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아 관심있는 분 분은 이메일로 엑시스 말고 뭐라 해야 될까요 엑시스 말고 알짜배기 샘플 아 샘플 좋네요 샘플 영상 보내주세요 당신의 열정 제가 사겠습니다 당신의 열정 제가 페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드려요 많이는 못 드립니다 네. 용돈벌이 수준이에요 용돈벌이 수준이라 많은 기대는 네. 정말 용돈벌이 수준입니다 참고로 지금 디바이스가 짭짤한인데 그래 짭짤하지 나 같은 애가 어딨냐 씨발 치킨도 주고 씨발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분은 보내주세요 예, 아 이메일 적어야겠네요 이메일 조회수 천당 100원 미쳤냐 야 조회수로 치면 이걸 맨날 나날이 맨날 확인해야 돼 얘가 만약 10개를 주면 10개를 맨날 봐고 맨날 지급해줘야 돼 말이야 씨. 건당 얼마씩 아이 뭐야 아, 이메일 원래 저 이런거 그랬을때는 방송 안 키고 쓰거든요 왜냐면 방송 키고 하면 딴 길로 셀까봐 오직 이 글쓰기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방송 키고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 공지를 보겠죠 제가 공지를 잘 안 쓰니까 그 뭐야 방송국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네. 네, 아무튼 네, 구합니다 네. 야 그래도 돈은 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편집자 네, 하이라이트 편집자 관심 있는 분들 네, 연락주세요 참고로 제 이메일로 안 가면 제 이메일이 안 온 거면 뭐 그러니까
아니 모집하면 모집 뭐 구했다고 제가 공지 쓸게요. 근데 저한테 따로 메일 안 온 거면 뭐 예, 연락이 없는 거면 뭐 아시죠? 네. 저 이메일은 확인합니다. 근데 안 보는 건 많이 안 봐요. 근데 모집한다는 건 보죠. 예. 다른 BJ들한테 오는 건 안 봅니다. 전에 H1 지원하니까 H1 지원을 잘하는 BJ님께서 연락 오셨는데 답장하는 거 깜빡했네요. 지금 쓸까? 귀찮네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까 별풍선 500개 받았죠. 아, 기분 좋다. 아니 고맙습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